안녕하십니까. 개측인을 위한 모든 정보, 개측 정보마당 정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 촬영하고 이제 업로드 됐던 연속 가스 측정을 위한 이론들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실제로 연소 가스를 왜 측정하느냐, 즉 가스 측정의 목적 연소 가스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화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넘어갈게요. 연소의 3대 요소는 가연물, 산소, 발화점이 필요하다. 완전 연소란 무엇이냐? 가연물이 더 이상 남지 않고 완전히 CO2와 물로 바뀐 상태.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럼 연소 가스를 왜 측정하느냐? 자, 연소에 들어가는 가연물과 산소, 발화점, 이 모두가 돈입니다. LPG, LNG, 천연가스들 다 돈이고요. 그 다음에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불어넣어주는 산소도 다 돈입니다. 왜냐하면 에어블로워 같은 펌프로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연소하기 위한 발연점, 발화점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돈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때 이 연소가스를 측정을 해서 연소의 효율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소가스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소가스 측정기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산소, 일산화탄소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측정한 산소값을 통해서 공기 비율, 람다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또 산소를 측정을 함으로 통해서 그 연소 손실을 계산해내고 연소 효율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모르는 용어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당황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요 아래에 있는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 그림을 연소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X축은 산소의 양, Y축은 산소의 양에 따라서 변화되는 다양한 파라미터들의 변동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화에서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해서 연료당 몇 개의 산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화학식을 몇 가지 보여드렸어요. 즉, 연료마다 얘가 완전 연소가 필요한 공기적, 이제 이론적인 공기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론적인 공기량에 대해서 산소가 얼마만큼 들어갔는가를 저희가 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론과 딱 맞는 값이 1이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과잉 공기, 왼쪽에 있으면 부족 공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으로 부족 공기일수록 일산화탄소 값이 증가를 하죠. 불완전 연소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산소가 충분해서 완전 연소가 됐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값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산소를 그냥 과잉하게 막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산소를 집어넣는 것도 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산소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에어블로워든 모터를 강하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손실이 발생을 하고 뜨거운 연소 환경에다가 차가운 공기를 계속 집어넣으면은 연소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소 효율이 같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딱 1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극강의 연소 효율을 만들기 위한 이상적인 값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걸 람다를 1.1에서 1.3 정도로 유지를 해요. 아래 표 한번 또 보시고 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에너지 관리 기준에 들어가면은 이제 별표로 들어가 있는 표예요. 그 발전 시설의 용량마다 사용하는 연료마다 람다 값을 어떻게 유지하라고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연소가스 측정의 목적이 나오죠. 즉,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공기 비율을 정확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소가스를 측정을 하게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연소가스를 왜 측정하느냐. 이제 앞서서 에너지 어쩌고저쩌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직결되는 연소 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소가스를 측정합니다. 효율이란 거는 100% 효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만큼 손실이 났냐를 빼주면은 그게 바로 실제 효율이 되겠죠. 아래 공식 하나 보고 갈게요. 오늘 표랑 사진 공식이 너무 많습니다. 자, QA는 F 곱하기 FT-AT 분의 뭐 CO2 이게 다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집어드릴게요. QA는 연소 가스 손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해내느냐. F, 연료별 개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연소가스 측정기는 측정을 하기 전에 어떤 연료를 쓰는지를 선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은 이 연료 선택을 할 수 없는 기기는 연소가스 분석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FT 뭐죠? 플로가스 템퍼러처, 즉 연소 온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소가스 분석기는 측정 샤프트 끝에 열전대 온도 센서가 달려 있어요. 뒤에 있는 AT 값 볼게요. 그럼 이거는 대기 중의 온도. 이게 뭐 대기 중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으면은 그 값을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기준값 20도를 넣어서 계산을 하는데, 이 또한 모든 연소가스 분석기는 연소가스 온도 측정 말고 밑에 이제 일반 대기 온도 측정을 위한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CO2로 나눠주면은 연소가스 손실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F는 정해져 있고 FT도 측정하고 AT도 측정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러면은 CO2는 어떻게 하느냐? 뭐 CO2 센서가 달려 있어서 실제로 측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더 좋겠지만, CO2 센서는 보통 NDIR 센서, 그 비분광 자외선 방식이어가지고 고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소가스 측정기는 O2 CO 센서만 달려 있어요. 자, 또 아래 계산식 보여드릴게요. CO2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CO2 맥스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난화에 나왔던 식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CH4 플러스 2O2는 CO2 플러스 2H2O다. 자, 즉 이렇게 가스의 종류마다 완전 연소를 시켰을 때 CO2가 몇 개가 나가는지는 화학적, 이론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정해져 있는 수치값이에요. 제가 아까 연소가스 분석기는 무조건 연료 선택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천연가스냐 부탄가스냐 뭐 LPG 가스냐에 따라서 이 CO2 맥스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CO2 맥스 값에 측정한 산소 값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은 아주 편하게 CO2 값이 계산이 돼요. 이건 여러분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연소가스 분석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연소가스 분석기는 연료를 선택을 하고 연소가스 온도와 대기 온도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이상적인 공기 비율 람다를 측정할 수가 있고, 연소 손실을 계산을 해내면서 연소 효율까지 계산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가스 측정의 목적, 연소가스 편. 첫 번째로 연소가스 측정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연소 효율 측정, 에너지 절감을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기 비율 측정. 이상적인 연소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공기 비율을 측정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측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측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소가스 분석기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연료 선택이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연소 온도 및 대기 온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독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참고해야 될 자료도 많았고, 수식 여러분들이 평소에 다루지 않은 수식도 참 많았습니다. 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전적으로 제 책임이니까요.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거나 전화해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연소가스 측정의 다음 편을 또 재미없지만 유용한 정보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 앞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